안녕하세요. 하이어 콘서트의 싱어송라이터 오상입니다. 제 곡은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블루블루한 느낌을 많이 살린 곡이라서 그렇게 조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을 담은 곡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게 좋은지 싫은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우울감과 불안감들을 담은 가사와 곡입니다. R&B 곡입니다.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조명도 조금 어둡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사도 되게 밝은 가사는 아니고 어두운 가사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에도 많이 집중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R&B 곡을 써봤는데요. 예쁘게 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t sure about me, baby. 어둠이 덮인 오늘도 trying to find myself, oh, baby. For me, for me. 어딘지 몰래 깊은 곳에 낮춰요. 나올 수도 없어. 너 불안한 맘에 마무리되었을까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순간 약간 긴장을 하니까 가사를 틀릴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불러가지고 그 약간 일백하는 느낌이 잘 안 묻어나왔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컬적으로 나에게 화요 콘서트란 어떤 존재인가요? 되게 무겁고도 가벼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곡을 준비하고 이제 조금 힘들게 이렇게 달려오다가 무대가 딱 끝나면 가벼워지고 그런 게 딱 무겁고도 참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 자작곡으로 싱글 앨범을 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 나올 음악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